네, 일단은 이 컬러 테라피가 뭔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쵸. 어떤 걸까요? 컬러 네네. 테라피. 사실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정말 그게 뭐냐. 네, 그쵸, 그쵸. 전혀. 15년 전. 네, 맞아요. 전혀 쟤좀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정말 무지했었는데, 한근 5, 6년 전서부터는 정말 종류도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컬러를 통해서 내 마음을 진단해보고, 내 마음이 좀더 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는, 그래서 좀더 평안하고 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색깔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기업에서 강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럼 기업에서는 이런 강의를 왜 부를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기업에 이 강의를 한번 런칭해보고 싶을 때 일단은 컨설턴트들을 설득해야 되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쵸, 그쵸. 기업에서 이걸 하면 회사에 뭐가 좋냐? 그쵸, 증명을 해주셔야죠. 그쵸. 그래서 아니 그냥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작업이 없이도 좀 먼저 요청하는 기업들이 많으시거든요. 정말요? 네. 근데 왜 하냐면 직장인들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직원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조금 더 업무의 그 효율을 더 업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과정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주시죠. 약간 심적인 부분들을 이제 좀 그렇죠. 치유해주고 이런 거네요. 네. 스트레스 관리가 돼야 업무 효율도 높아진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그러면은 이게 대중 강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기업에서. 같아요. 네. 그럼 이게 1대1로 하는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사실은 제가 배운 게 1대1 상담 프로그램 위주거든요. 그쵸, 그쵸, 그런데 이제 저는 원래 직업이 강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대중 강의로 변환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지금 작가님이랑 똑같은 생각. 이게 과연 될까?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정말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면서도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럼 이런 방법을 하면 어떨까? 정말 많은 방법들을 생각하고 또 한번 해보고 그리고 가장 반응이 좋은 것들로 지금 집약을 했죠. 약간 그거네요. 컬러 테라피의 대중화 맞아요. 강연화를 하신 네네네. 분이네요. 예. 왜냐면 이게 전 테라피 하면 1대1, 또 네. 심리적인 부분이니까 당연히 네, 이제 맞아요. 대중화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걸 하신 거군요. 진짜 저도 제가 처음에 이 컬러를 접했을 때, 나에 대해서 이렇게 다 알고 있나?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제가 느꼈던 그 느낌을 대중 강의지만 교육생들도 똑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전달을 해야 그 1대1 터치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까 고민을 했고, 그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강사 평가 이런 거를 그쵸, 그쵸. 봤거든요. 그런데 인사 정보를 다 듣고 온거 아니냐, 강사가 나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되게 위로받는 느낌이었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시는 걸 보고 계획을 잘 세웠구나. 그 정도예요? 너무 놀라운데? 아니 아니, 근데 그 제가 놀라운 게 아니라 컬러가 놀라워요. 네. 컬러가 그렇게 다 정보를 담고 저는 있어가지고. 그게 1대1이면 되실 때 생각하는데, 네. 대중 강의에서 그런 평가를 받으셨다니까, 네. 정말 놀랍네요, 아니, 진짜. 누구든 다 그러실 아, 그래요? 겁니다. 그럼 이제 컬러로 이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게? 저는 거기에서 단어를 좀 바꿔보고 싶거든요. 컬러는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거든요. 이해하는 거죠. 나도 미처 알지 못했던 내 마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회피하고 싶어서 보지 않았던 내 마음, 이런 마음들을 컬러를 통해서 거울처럼, 아, 나한테 저런 면이 있었지. 아, 지금 나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도와드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되게 과민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네, 그쵸, 저도 그쵸. 있고. 네, 네, 네.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쉽게 넘기지 못하고 내가 저 부분에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이해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해라고 한다면은 내 컬러라는 게 뭔가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것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사실은 그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네. 그 기질적으로 갖고 태어난 컬러도 내 안에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환경에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이렇게 학습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형성된 신념과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들이 나의 내면에 그런 이슈들로 정착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어떤 컬러에 과민하게 반응하는가 그게 좀 달라져요. 예를 들면 나는 요즘 좀 핑크 이슈가 두드러진다.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핑크 이슈를 해결을 하면 이제 핑크는 나에게서 떠나가고 또 다른 컬러의 이슈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그 정말 많은 컬러로 나를 살펴보게 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제 그 핑크 이슈라는 거는 내가 핑크가 많이 보이는 건가요? 이런 도구가 없이 그냥 생각하신다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물건을 샀는데 핑크가 많거나 아니면 요즘 이상하게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근래 핑크 컬러의 그런 옷이나 소품들을 자꾸 사다 모은다. 끌리는 건가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특정 컬러를 내가 자주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컬러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좀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그 컬러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이게 해결해 준다는 의미가 이 핑크가 안 보이게 되는 건가요? 아, 이거는 되게 깊은 이야기인데요. 핑크가 안 보이진 않죠. 일단 첫 번째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한 컬러의 물건들을 사다 모으기도 하면서 그거 자체를 인지를 못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 내가 핑크를 산다는 것 자체를? 그래서 제가 실제로 수업을 할 때도 제 질문을 받고 그제서야 이렇게 떠올려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 질문을 듣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요즘 이 컬러를 제가 많이 샀네요. 라고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인지를 통해서 아, 내가 이 컬러를 많이 선택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떤 욕구와 어떤 심리 때문에 그 컬러를 자주 선택하고 있는가.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핑크, 그러니까 특정 컬러를 이제 많이 산다라든지 많이 인식한다는 거는 어떤 게 결핍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좀 심리적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해결되면 그 결핍이 해소되면은 다른 것들이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런 도구가 있기 때문에 이 도구를 보고 선택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뭐 옷이나 소품을 사는 걸로는 100% 진단이 좀 어렵죠. 그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색깔들을 해놓으시고 그 색깔에다 설명들을 이제 써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책에다 이런 것도 다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기업 사실은 이 내용으로 책을 써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컬러로 기업에 나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가족이랑 같이 듣고 싶다. 내 와이프, 내 남편이랑 같이 듣고 내 아이랑 같이 들으면 지금보다는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뭐 전 직원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또 중간에 눈물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대중 강연에서? 능력자신 것 같아요. 정말 컬러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작가님의 반응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 그리고 또 동료, 상사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저 마음이 뭘까. 강의는 끝났지만 네. 집에 와서 계속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이거를 같은 친구들, 네. 가족들끼리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주실 때 그러면 이렇게 1대1 상담이 아니어도 네. 대중 강의로도 마음 터치가 된다는 건데 네. 이거를 좀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그러면 한번 책으로 써볼까라고 하게 된 거죠. 이제 울었다고 하시니까 그 특강을 듣고 이제 교육생, 뭐 이제 수강생 그분이 운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근데 네. 정말 한차수에 한 분씩 오시거든요. 아 진짜요? 심지어 코로나 때는 네. 비대면으로 하잖아요 네, 강의를. 네, 네. 그런데도 네. 저도 처음에 비대면으로 할 때는 담당자나 저나 대면에서 이루어지던 그런 상호작용이 그쵸. 네 비대 그렇죠 네. 비대면에서 그대로 전달이 될까? 안 되겠죠. 효과가 그대로 있을까라고 네. 조금 그런 의문들을 갖고 진행을 했었는데 네. 진행을 해보니까 네. 효과는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비대면인데도 네. 우시는 분들이 계시고 심지어 직접 찾아오겠다라고 해서 이제 네. 별도의 사비를 네. 이렇게 지불을 하고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계속 만나보면 네.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뭐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누가 좀 나 잘하고 있다. 네. 너 잘하고 있어. 힘들었지? 네.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건데 사실 그걸 가까운 사람에게 바라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네. 받잖아요. 네. 그래서 참 그 위로와 응원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죠. 제가 무슨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네. 그런 건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상담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아까 뭐 핑크 예로 들었지만 뭐 핑크색이 좀 많이 보인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핑크에 대한 그 결핍이라든지 뭐 문제가 있는 거다 했었잖아요. 그럼 뭐 상담받으러 왔을 때 이렇게 딱 색깔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주황색을 노란색 같은 거 골랐어요. 그거 딱 이렇게 고르고 끝이 아니면 이걸 고르기까지 어떤 검사 방법이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요. 네. 저희는 그 컬러 병이 59개가 네. 이렇게 딱 진열이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 오는 과정에서도 네. 해외에 계시는 페북 친구가 네. 도대체 너는 이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돼 있길래 너의 네. 컬러 병은 이렇게 아름답니? 네. 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네. 근데 그 59개의 병이 정말 네. 예쁘게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사전 진단 전혀 없이 네. 그냥 3개, 눈이 가는 3개를 선택하시면 네. 이제 진단은 다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네. 뭐 저의 그 전문가, 네. 전문가 과정 수강생 중에는 네. 한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아니 우리는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그쵸. 진단을 되게 네. 오래 하는데 그쵸. 어떻게 컬러 3개 뽑았는데 그게 다 나오냐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컬러를 좋아하는 이유가 정말 쉬운 진단으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깊은 이야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요.